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미크론 우려 완화에 간밤 글로벌 증시가 급등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1% 내외의 상승세에 양시장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3000선, 코스닥 1000선 회복을 했고요. 또 1700개가량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특히 자율주행차나 2차전지 같은 자동차 관련 섹터의 탄력 두드러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많이 빠졌던 메타버스나 게임주들 반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분위기 시장 좋은데 끝까지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전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이번 주부터 개편을 맞아서 더 다양한 내용과 선물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전화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하신데요. 이렇게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잠시 후에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도 고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다섯 분에게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다섯 분께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세 분에게 치킨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또 바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오늘도 샵 3772번으로 재밌는 문자,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에 당첨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다 좋고요.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3000선, 코스닥은 1000선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또 오늘 상승한 3000포인트랑 1000포인트를 좀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모두가 바라고 있을 겁니다. 코스피는 뭐 3000 이상을 좀 지켜주고 뭐 되면은 3200, 3300포인트도 좀 빨리 회복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코스닥은 사실 직전 고점이나 이렇게 멀진 않습니다. 뭐 직전 고점이 1100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은 조금만 더 탄력 붙으면은 충분히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구간인데요. 오늘 기술주들, 성장주들, 그다음 중소형주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늘 빠르게 올라오는 이유는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들이 좋았다. 이제 이것 때문에라도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반등을 하는 그 업종을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어제 기술주들이 되게 좋았다, 나스닥이 좋았다라는 것은 있지만은 사실 어떤 업종이 주도했느냐, 이것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일단 뭐 대표적으로 뽑아라라고 하면은 애플, 테슬라,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했는데 사실 반도체가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미국의 반도체는 반도체 업황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묶인 엔비디아, AMD 중심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또 더불어서 기존의 페이스북인 메타라는 회사의 주가도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애플 뉴스로 인해서 핸드폰 부품주들도 오늘 같이 올라오고 있고 반도체도 물론 좋게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또 이제 전기차까지도 테슬라가 또 반등하니까 또 한동안 힘들었던 에코프로비엠을 중심으로 해서 2000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등이 잘 나올 땐 사실 좋습니다. 웬만한 종목들 다 올라가거든요. 뭐 여태까지 시가총액 상위에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
되게 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뭐 에코프로비엠 8%, 펄어비스 4%, LNF 6%, 뭐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4, 5%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 잘 가는 건 알겠는데 내 종목이 가느냐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장이 힘들 때는 같이 힘들었고 근데 장이 반등이 나올 때는 내 종목 같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장이 안 좋을 때 내 종목이 많이 안 빠지고 좀 버텨줬습니다. 그럼 오늘 안 올라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반등장이기 때문에 상승장이 아니고 반등장이기 때문에 오늘 꼭 다 오를 필요는 없지만 오늘 전에 장이 어렵고 안 좋을 때 내 종목이 빠졌냐 안 빠졌냐를 좀 보면서 좀 대응을 좀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지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장 안 좋을 때 계속 빠졌는데 오늘 안 올라온 종목들은 뭐 오늘 만약에 그런 종목들이 이따가 종목 상담 시간 때 저한테 온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종목 교체 손절 의견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 그대로 오늘 반등장인데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는 현재 시장의 좀 흐름을 못 따라오거나 아니면 추후 업황에 문제점이 있거나 회사의 개별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그럴 경우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태까지 반등이 안 나왔는데 오늘도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손절 쪽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또 가장 좋은 점 뭐냐면은 뭐 사실 가장 좋은 건 장 안 좋을 때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아요 하는 건 뭐 제일 좋으니까 걱정이 없으실 거고요. 그동안 안 좋았다가 오늘 반등 나오는 것도 사실 고민이 될 겁니다. 아 이제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빠지면 다시 사야 되나 아니면은 아 이거 일단 정리하고 다른 걸 사야 되나 고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것들은 또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주도 업종이냐 아니냐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가 지금 바이오 아니면 2차전지 아니면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중에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반도체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업종을 제외하면은 가급적이면 반등 시에는 정리했다가 이 네 가지 업종을 갈아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런 전략들 좀 참고해서요. 반등장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뉴욕증시에서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주들이 움직였던 이유가 반도체 업황보다는 메타버스나 또는 애플카 이런 모멘텀으로 움직였다는 점 강조를 드렸으니까 이런 점 참고해 보시면서 오늘 어떤 종목들 위주로 반등세가 두드러지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 일주일가량 반등 추세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장세에서도 반등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좀 매도나 종목 교체를 고민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주도 업종이 아니라면 이번 반등하는 움직임을 이용해서 좀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이런 반등 추세에서 종목들 대응 전략 함께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상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는 02-3772-9444번으로 받고 있으니까 전화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분석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자, 먼저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동운 아나텍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월요일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한 10%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다행히 좀 빠르게 좀 올라와줬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증시가 잘 반등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매수세인데 어제 외국인이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뭐 반도체 업종 좀 회복되고 있는 것도 사실 뭐 알기 쉬운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반도체를 잡냐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 기존에 뭐 다른 반도체 상위 종목들은 좀 오히려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좀 눌리는 구간들이 있지만은 이제 저희 동운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에서 좀 추세 돌리고 이제 좀 양봉 좀 보여주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뭐 아직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 정도까지 흐름은 뭐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으니까 8,100원 이상 지금 현재 목표가 수준이거든요. 이 정도에서는 일부 좀 차익 실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는 일단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잔량이 혹시 남아 있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 더 홀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유는 뭐 이전 직전 고점보다 거래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거래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좀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도 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인 보유해 보시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바닥가에서 나오는 반도체들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이따가 또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고수의 픽도 업황이 좀 나아지고 2022년에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네. 끝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할 매도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수의 픽 수익률 리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고수의 픽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자, 저희가 매일매일 다양한 고수의 픽 종목들 아침마다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고수의 피 게시물들이 매일매일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의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과연 오늘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또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K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K땡땡땡인데, 자, 바로 힌트 키워드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닥 종목이고요. 휴대폰, 폴더블폰, 아까도 2022년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셨는데 2022년도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폴더블폰에 K로 시작하는 종목이면 좀 난이도가 오늘 좀 쉬운 것 같은데요. 네, 그 처음에 갤럭시 폴드가 이번 3 나왔을 때 네. 주가도 많이 움직였죠. 이제 그때 또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인기도 좀 많았습니다. 네. 그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듣자마자 좀 생각이 좀 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꽤 됐습니다. 시간이 8월, 9월 달이었어요. 8월, 9월 달이었고, 지금은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좀 되어 있고, 2만원 초중반 때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3만원도 돌파하는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2만원 초중반 정도까지 내려왔고, 뭐 오늘은 살짝 갭상승 출발했다가 어제 좀 상승 나온 부분 때문에 조금 물량 소화하면서 1% 정도 좀 내려와져 있고요. 오늘 뭐 장 좋은데 오늘 하락하는 게 또 걱정되실 수도 있는데 뭐 아까 시험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장이 안 좋았을 때도 올라왔다가 지금 또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만한 뭐 좋은 흐름이다. 뭐 자리 괜찮다라고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휴대폰 단말기 부품 뭐 물론 뭐 폴더블 폰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에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또 이제 주요 사업이 뭐냐면은 뭐 아직까지 주요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은 그 배터리 엔드플라이트라고 해서요. 뭐 저도 뭐 정확하게 네. 뭐 저도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모르겠지만은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에 그 최종 플라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접지나 이런 것도 잘 돼야 되고 전도도 잘 돼야겠지만은 또 외부 충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보호를 해주고 이제 그런 부품입니다. 뭐 최종적인 판이다라고 해서 뭐 엔드플라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매출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되게 소폭인데 이제 뭐 최근에 뭐 코로나도 있지만은 그런 영향 때문에 인도에서 공장이 좀 잘 못 돌아가서 실적을 한참 좀 뽑아내야 될 때 못 뽑아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인도 공장도 다시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삼성 쪽에서 차기 폴더블폰 관련돼서도 이제 이 회사가 또 이제 참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네. 나오면서 22년에는 이제 폴드3보다 조금 더 매출도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플레이트 부분에서도 이제 새롭게 매출을 하면서 조금 더 2022년과 2023년에는 성장이 좀 가속화될 거다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잠깐 차트 보여드렸지만은 네. 뭐 장기 지지선 좀 버텨주고 있고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조정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로 시작하는 총 4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이렇게 다양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폴더블폰 관련주다라고 하면 또 다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폴더블폰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비록 2G지만 네. 남들보다 조금 빨리 쓰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계속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핸드폰을 바꿀 때도 폴더블폰 또 쓸 것 같으세요? 생각보다 제가 원래 한 두 가지 모델 격차로 한번 바꾸는 좀 원래 습관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튼튼해서요. 별 문제 없으면은 한
그 지금 3였죠. 5까지는 네.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 5까지요? 네. 굉장히 오래 쓰시네요. 아, 원래 오래 쓰진 않는데 좀 생각보다 되게 튼튼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광고라는 것 같은데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고 일단 네. 폴더블폰을 정말로 이제 몇 년간 사용해 보신 우리도 경험을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긍정적인 또 설명을 해드렸고 또 최근에 이 폴더블폰 판매 호조 소식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과 후년에 성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오늘의 종목 K로 시작한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앞에 두 글자는 영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 두 글자는 한글로 적어주시면 오늘 정답이 딱 완성이 되니까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들께는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다섯 분께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정답 잘 모르겠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또 재밌는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께는 세 분에게 치킨과 커피 선물 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적중 고민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님들과 목소리 들으면서 직접 상담하고 싶은 분들 이 전화로도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액세스 바이오요. 액세스 바이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8,000원에 14%요. 28,000원에 비중 14%요? 네. 매수하신 다음에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네네. 계속 내려갔어요. 네. 최근엔 계속 2만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너무 많이 내려가서. 네. 지금은 손절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올라가면은 어디까지나 올라갈지 아니면은 반등을 해서 손절하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손절하기엔 좀 너무 손실이 크시고 좀 반등이 언제쯤 나올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엑세스바이오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매수가가 2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사자마자 며칠 안 돼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죠? 네, 계속 내려요. 사자마자 계속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 중간에 그 8월 18일에 보면은 한가 한번 들어갔었는데 그때도 가지고 네. 계셨던 거죠? 네. 그때 혹시 왜 한가 간지 알고 계세요? 글쎄 전혀 모르겠어요. 사자마자 그냥 막 내려갔어요. 이게 진단 키트 관련주잖아요, 이 종목이. 네. 네, 진단 키트면 당연히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 퍼지고 있으니까 아, 당연히 잘 팔리겠지, 장사 잘 되겠지라고 이제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전에 주가가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8월 18일 날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적자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아. 네, 막 진단 키트 되게 잘 팔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하면서 실망감에 다 같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제 하한가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쯤 되니까 이제 언제 반등이 나올지 알겠죠. 이제 지난번에 적자 때문에 급하게 빠졌으니까 다음번에는 네. 흑자 냈다, 장사가 잘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은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28,000원이면은 정확하게 하한가 들어가기 딱 전 가격이기 때문에 이 그때 네. 적자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했었던 그 부분만 좀 극복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좀 많이 퍼지고 심해져서 이제 장사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적자였기 때문에 실망감 때문에 빠졌는데 그러면은 이 뒤에는
반등이 나오려면 흑자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거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오늘도 7천 명이 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도 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은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더 안 빠지고 버텨주고는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네. 지금 이제 12월이면 이제 4분기에 거의 끝말이잖아요. 아마 이제 다음 실적이 2월 중순에 나올 거예요. 그럼 2월 중순까지는 제가 봤을 땐 기다려봐야 되기는 하고요. 근데 2월 네. 중순에도 뭐 흑자로 전환됐다, 뭐 장사가 잘 됐다, 이런 뉴스가 안 나오면 반등이 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그때 지금 손절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으니까 웬만하면 좀 네. 가지고 계시다가 2월 달에 뭐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 뭐 장사 잘 됐다 그러면은 매수까지 기다려 보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저는 힘들어도 손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혹시나 이제 그 전에 뭐 2월 전까지라도 뭐 지금 확진자 수 많이 나올 때 아, 이게 코로나 너무 많은데 진단 키트 주 한번 또 한번 시세가 크게 붙는데 해서 이 종목도 막 갑자기 22,000원, 23,000원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손실이어도 잠깐 좀 줄였다가 왜냐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조금 줄였다가 실적을 확인하면 되시니까요. 일단은 뭐 빠진 이유 정확히 알고 계세요. 뭐 적자 때문에 빠졌다. 그러면은 2월 달에는 흑자가 나와야 된다. 흑자가 안 나오면은 어렵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2월 달까지요? 예, 2월 15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15일까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아 손실한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그 며칠 전에 저희 그런 말 했었잖아요. 호랑이도 이 정도로 안 문다고. 아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물렸어도 힘드시기 조금만 버티면 괜찮으니까요. 이 정도도 시간 조금만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세스바이오 2월 달에 실적 나오는 거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주시고요. 그 전에라도 진단키트 관련주 반등이 나올 때는 조금씩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현대제철이요. 네, 현대제철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2,600원 3%요. 네, 52,600원에 3%요. 네.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부족하시죠? 한참 모자르죠. 그렇죠.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 올라오긴 할 건지. 매수가까지 회복 가능할지 궁금하시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자, 전문가님, 현대제철 오늘 42,500원인데 5만 원 이상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전에 올라왔던 뉴스나 좀 다시 빠지게 된 뉴스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직전에 이제 엑세스바이오 설명드려도 빠진 이유를 봤고 이제 앞으로 올라오려면은 어떤 이유가 필요한지 봤잖아요. 현대제철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좀 있었는데 혹시 시청자님 지난번에 현대제철이 왜 많이 올라온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때 철강주 네. 좀 강세일 때 잠깐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철강주들이 한참 좋을 때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철강에 관련된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제 철강 회사에서는 이 철을 좀 비싸게 팔 수 있다 이제 이러면서 업황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뉴스가 나와서 올라왔는데. 철강 가격이 좀 당분간 한동안 좀 주춤했다가 현물가가 좀 되게 주춤했다가 이번 주 들어서 갑자기 또 철강 가격이 또 주중에 한 8% 10%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일단 좋은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현대제철이 12월 달에 현대차에 뭐 납품하는 판매 단가를 인상했다라는 뉴스까지 나오면서 그나마 저번 주 반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등이 좀 지속되려고 그러면은 이 제철, 철강 관련된 뭐 가격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철강은 또 경기 민감주기도 하고요. 또 사실 우리 생활에 또 철을 안 쓰는 데가 없잖아요.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 자동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대제철이 안 좋은 이유는 그 전방 사업인 현대차랑 기아차의 주가가 부진한 것 때문에 좀 하락한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금 차가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요. 차를 지금 만들고 싶어서 빨리 내보내고 싶은데 만드는 속도가 지금 못 쫓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22년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전에 뭐 비록 뭐 아쉽겠지만 단기적으로 회복이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기적,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보니까 또 비중이 작으셔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럴 때 뭐 오늘은 아니더라도 한 4만 2천 원, 4만 원 쪽 근접했을 때 한 4만 1천 원대, 4만 2천 원 이 사이쯤에서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해보셔가지고요. 뭐 단가를 내릴 게 아니고 지금 매수하기 좋을 만한 타이밍이니까 4만 1천 원, 2천 원대 추가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뭐 나중에 올라오면은 한 5만 원대, 5만 원대는 조금 분할 매도 해두셨다가 원하시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더 보시면 또 되시고요. 뭐 내가 이거 단기로 샀다가 물렸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5만 원대 전량 정리하고 나오셔도 되시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앞에 현대차 이런 것들 부진한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시간만 네. 좀 드리면은 가능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4만 원 초반대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하고요. 좀 길게 보셔도 괜찮고 5만 원대에서는 분할 매도 전략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전화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에픽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K로 시작하는 총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2만 원대의 휴대폰 부품 생산 업체다라는 내용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폴더블폰 증가에 따른 2022년 성장 가속 기대.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K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폴더블폰 관련주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또 김상현 전문가가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전화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자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한솔테크닉스 매수가가 8,9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도 12월 들어서 반등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7,59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8,000원대에서는 좀 저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반도체 부품이기도 하고요. 휴대폰 부품도 많이 하고 또 휴대폰 부품하면 오늘 또 고세픽 종목도 연관이 좀 돼 있죠. 근데 네. 이쪽 업황은 제가 아까 뭐 고세픽 힌트 때 뭐 말씀드렸지만은 업황은 좋아질 겁니다. 업황은 좋아질 거고요. 그다음에 뭐 새롭게도 다른 반도체 부품 회사를 이번에 인수한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제 주가가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M&A 뉴스예요. 이게 득일지 실일지 참 판단하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사실 이 판단은요 회사 경영자들도 쉽지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회사를 인수를 해야 되겠느냐, 인수하게 됐을 때 좋은 점 뭐고 이제 우려되는 점 뭐냐, 뭐 대체적으로 좋은 점은 앞으로 더 회사가 좋아질 거예요가 좋은 점일 거고요. 뭐 안 좋은 점은 지금 당장 돈을 쓰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부담이 생긴다라는 거 이제 두 가지인데. 주가는 그 둘 중에 더 기대가 되는 쪽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종목은 긍정적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면도 있는데 또 막상 또 좋게 보기만도 어려운 게 앞서서 최근 뭐 반년 아니고 1년간 너무 내려오기만 했어요. 이 정도 내려왔으면 사실 어떤 뉴스가 나와도 이제 반등한 게 딱 좋은 흐름이라서 이 정도 반등을 지금 최대한 잘 이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부품, 뭐 휴대폰 부품, 뭐 갤럭시, 삼성페이, 뭐 여러 가지 뭐 관련된 테마들이 많지만은 그런 거 지금 싹 제껴두고 이번에 M&A 뉴스 나왔을 때 최근 일주일간 앞으로 일주일간의 흐름을 좀 잘 보고서 매수가에 따라서 좀 정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8,900원이면요 앞서서 있던 저항선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매수가 회복되면은 일단 좀 정리하는 게 좀 가장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오기 전에 최근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7,200-300원 이상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투자 기법인데 이렇게 앞서서 좋은 뉴스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으면은
3일 정도는 좀 잘 지켜줘야지만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좀 강력하게 좀 나 상승할 거야 라고 피력했는데 하루 만에 고꾸라지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하루 이틀은 잘 지켜주고 있고 내일까지만 또 이 가격 지켜주면은 3일째이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이 정도 가격 잘 지켜주고 좀 잘 마무리 됐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중에는 또 매수가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내일 가격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나중에 올라오면은 매수가에서는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2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지가 되면 다음 주 중에는 매수가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808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림텍 매수가 1,600원에 비중 40%. 오늘 반등해도 힘이 없습니다. 평단 오면 빼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한 9,300원 부근 이 바닥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오늘은 1,4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가 거의 다 오긴 했는데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좋아요.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좋거든요. 이 종목도 자율주행과 어느 정도 엮여는 있습니다.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좋은 이유는 간밤에 애플에서 좋은 뉴스가 나온 건데 사실 애플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모건스탠리에서 그 애플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시키면서 앞으로 애플이 메타버스랑 자율주행차 사업에 뛰어든다 여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애플이 급등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지금 메타버스랑 자율주행 테마 이 두 가지 테마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이 종목이 자율주행이 그렇게 막 부각되지 않고 거래가 많이 나오지도 않고 급등이 빠르게 안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최근에 뭐 일주일 동안 빠르게 반등 나오다가 오늘 좀 주춤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버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가가 회복이 되면은 조금은 파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동의합니다. 이제 그게 뭐 다른 게 업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앞서서 장기 이평선이 시간이 좀 지나면은 11,000원대에서 좀 만날 가능성도 높고 앞서서 뚫지 못했던 이 11,000원 단기 저항선도 좀 맞부딪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정도 구간에서 비중을 많이 가지실 필요 없이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11,000원을 넘어가면은 더 매수하기 좋아지거든요. 이 종목은 잠깐 팔았다가 확실하게 돌파 나오면은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량 매도 의견을 또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점에서 이렇게 좀 한 세 번 정도 바닥 테스트하고 반등 나오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강한 구간입니다. 뭐 지금 반등 나오기도 좋고 미국 쪽에서 좀 애플 관련돼서 테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 때문에 비중 축소 정도만 해보셔가지고요. 조금 더 가격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1,000원 돌파가 되면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이러한 전망 함께 참고해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2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캣 매수가 45,287원에 비중 10%. 몇 달 만에 오르고 있는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주일 정도 역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3,1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다시 경기 민감주들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한데 매도를 언제 심해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두산 밥캣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두산 밥캣은 우리나라의 경기 민감주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미국의 경기 민감주를 굉장히 많이 따라갑니다. 뭐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밥캣이라는 회사가 원래는 이제 미국 쪽에 있었던 회사고 아메리카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지금 매출도 다 웬만하면 북미 쪽에서 하는 게 좀 대부분의 매출이기 때문에 북미 쪽의 흐름을 좀 많이 따라가요. 근데 지금 북미의 상황이 어떻냐, 경기 민감주 상황이 어떻냐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의 다우지수 굉장히 강합니다. 다우 운송지수도 최근 들어서 빠르게 반등 나오면서 다우지수 자체가 좀 견고해지고 있고 경기 민감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도 앞으로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는 관점으로 봐야지 올라가면 매도해야지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아져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45,000원이면 저는 뭐 되게 부담스러운 가격 아니고 지난번에 121선 한번 지지 나왔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잠깐 장이 안 좋을 때 고생했지만은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한 매수가 정도 회복됐을 때 비중 잠깐 줄였다가 차익 실현이나 이제 그런 좀 조정 물량 나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비중이 내가 봐서 난 이건 너무 양이 얼마 안 된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좀 가지고 계시다가요. 42,000원대 지금 말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요. 조금 더 고생하셨지만은 차라리 이왕 고생하신 거 조금 더 고생하면은 본전이 아니고 수익까지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보시고 목표가 최종적으로 5만 원에서 5만 2천 원까지도 볼 수 있으니까요. 시간 투자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 경기 민감주들 흐름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매수가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주시고 아래에서 다시 담는 전략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면서 좀 길게 보는 전략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70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비중 3%이고요. 매수가는 5만 2천 원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원익 IPS도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4만 2,8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분도 아직 매수가까지는 좀 남긴 남았는데 반등 가능할까요? 네, 지금 최근에 반도체가 반등이 나왔던 거는 많이 빠졌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전망에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반도체 좋은 줄 알고 오늘 아침에 점프를 해서 시작을 했어요.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오늘 좋은 이유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메타버스 관련된 기대감입니다.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된 반도체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종목이 아니었나 보다 하면서 매도세가 좀 금방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원익 IPS라고 그렇습니다. 원익 IPS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반도체다라고 하면 보통 다 시스템 반도체예요. 반도체 업종이 조금 달라가지고 오늘 같이 상승 나왔다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빠르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 나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매수가 5만 2천 원이고 지금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비중 3%인데 5%까지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히려 급등 안 나오고 좀 조정 나오는 게 시청자님께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은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장기 이평선 그다음에 5일선 정도에서는 좀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급등 나오고 3일 정도 지켜주는 이 흐름 좀 나온 다음에 또 추가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매수가 5만 2천이라고 하셨지만은 나중에 반등 나올 때 한 4만 8천 원 정도에서는 조금 매도하시는 게 좋거든요. 저때 매도하시려면은 이번에 조금 추가 매수 하셨다가 저때 파는 게 딱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까지 좀 늘렸다가 나중에 올라왔을 때 다시 3%로 줄이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 분할 매도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중 한 5% 정도까지 확대해도 괜찮다는 의견 드렸고요. 추가 매수로 하셔서 4만 8천 원대에서 다시 비중을 줄여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5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티드랩 매수가 37,400원에 비중 10%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지난 8월 달에 상장한 신규 상장주입니다. 최근에는 지난달에 한 4만 3천 원까지 상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3만 4천 원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 이 종목도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일단 네. 테마 자체가 좋아요. 일자리 관련된 테마고요. 일자리 관련된 테마가 지금 왜 좋냐라고 하면, 지금 딱 그 대선 시즌이잖아요. 대선 시즌이고 이 정치 쪽에서는 청년이든 뭐 아니면은 중장년이든 일자리 관련된 이야기는 빼먹지 않고 나옵니다. 빼먹지 않고 나오고 물론 뭐 지금 서로 양 당에서 얘기하는 공약들이 다르지만은 이 회사는 뭐 일자리 관련된 뉴스 나오면은 언제든지 좀 이슈 될 수 있고요. 뭐 그 전에도 다른 일자리 관련주 뭐 사람인 HR도 있고요. 뭐 월비스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예전에 뭐 정치 테마 할 때 뭐 정책적으로 한 번씩 올라온 적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 상장되면서 마찬가지로 그런 테마 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종목, 다른 일자리 관련주보다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가 조금 더 프리랜서적인 언제든지 뭐 고용과 해고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시대에 뭐 좀 맞춰가지고 좀 나온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랫폼 관련주로도 또 플랫폼 관련주는 또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도 언제든지 또 접촉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주가가 거래가 없고 조용한 구간이어가지고요.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은 지금 지루할 뿐이지 업종이 안 좋은 게 아니고요. 오늘 뭐 1% 내리더라도 최근에 바닥 미리 잡아주고 버텨주는 흐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매도 걱정은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다시 3만 원이 깨지면은 이 신규 상장주 특성상 조금 한번 빠지면은 좀 제대로 정신 못 차리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3만 원 좀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단계에 들어가지만은 뭐 당장 손절해야 될 가격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서 상승 한 번만 잘 나오면은 오히려 고점을 알 수 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금 더 좋은 뉴스들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생각 가지고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티드립 업황과 테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제시해드렸고요. 한 손절가 3만 원 정도로만 잡으시고 조금 더 보유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480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디콕스 매수가 1,500원에 비중 40%, 손절해야 될지 들고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최근에 신저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941원 정도, 최근엔 천선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손절을 좀 고민해 봐야 될까요? 네, 전에 손절해야 될 것 같아요. 손절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재무적인 부분이 가장 지금 문제예요. 뭐 앞서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데서 못 가고 이제 빠졌는데 이제 빠진 이유가 이제 뭐 전환 사채 이제 이렇게 좀 재무적인 리스크들이 좀 밝혀져가지고 주가가 되게 부진한데요. 일단 테마도 좀 애매합니다. 원래는 이제 조선 기자재로 왔지만은 중간에 갑자기 코로나 진단 키트로 왔고 이렇게 테마가 정 땅판으로 이렇게 꼬이는 거는 사실 주가 주식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바닥은 잘 잡히고 반등이 나와도 전환사채 얘기 계속 나오면서 부담 느끼면서 반등이 나오다가 말 거예요. 반등 나와도 지금 1,100원 뭐 잘 쳐도 한 1,100원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에 지금 장 많이 빠졌고요. 지금 이 종목 아니어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비중 지금 40% 여기 묶여 있으면 앞으로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조금 올라오긴 할 겁니다. 10% 20% 올라오긴 할 건데 지금 이 기회에 다른 종목 잡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종목 당장 손절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기회 비용 고려해서요. 웬만하면 종목 교체 쪽으로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대한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쪽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시죠. 자, 오늘 K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습니다. 과연 정답은 오늘 종목 바로 네, KH바텍이었습니다. 휴대폰 부품주, 특히 폴더폰 관련주로 유명한 종목이고요. 내년과 후년에 실적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는 설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답 KH바텍이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종목은 KH바텍이고 뭐 폴더폰 관련 테마 보셨던 분들은 다 낯이 익을 겁니다. 이제 그때 되게 추세 좋고 거래도 많고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지금 기회에 아무 나쁘지 않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2년에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 그럼 폴더블 3가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뭐 미리 사는 건 나쁘지 않나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포 나오고 좋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때 이렇게 높은 데 나왔다가 네네. 막상 나오면 지금처럼 또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잡아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가격 뭐 매수가 25,000원대, 25,3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괜찮을 것 같고 목표가로는 지난번에 한번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나온 가격대가 28,000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는 한옥가 내려서 27,900원 정도로 목표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장기 이평선 지지 나왔던 장기 이평선 가격대가 이제 23,000원입니다. 뭐 한도가 조금 여유롭게 22,900원 정도로 손절가 보시고요. 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22년에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연말에 또 기대 관련으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오늘자리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KH바텍이었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잘 확인해 보시고요. 폴더블폰 나오기 전에 좀 미리 담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함께 전망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내일도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오늘 들어온 문자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히트 문자는 421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정답 KH 바탕 맞춰주셨고, 방송 보고 투자 실력을 키워서 수익금으로 우리 아이 학원비를 냈습니다. 사랑합니다. 하트. 마음이 따뜻해지는 문자예요. 방송을 잘 봐주셨나 봐요. 그쵸? 네. 아, 근데 저거 보니까, 네. 이틀 전에 호랑이 그분 잊혀지지가 그분 너무 강력했어요. 이틀 차이로 네. 그분은 제가 물려서 고생하는 이제 오늘 분은 이제 네. 자녀 학원비까지 냈다고 하시니까 일단 되게 좋은 뉴스고요. 저희 상품이 치킨도 커피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학원비가 더 좋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가 또 당장 먹을 것도 많이 치우쳐 있는데 네. 오늘 잘하면 또 치킨까지도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아니 저 아이 얘기를 하면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나이가 좀 들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두 번째 히트 문자는 8639번님께서 남편보다 전문가님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해요? 이분께 치킨이 가나요? 저것도 조금 난감하긴 한데 네. 그래도 저 1번보다 2번을 조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커피를 드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치킨이죠. 아,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커피는 혼자 먹을 수 있지만 치킨을 좀 나눠 드시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일리가 있고요. 마지막 문자 또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마지막 문자는 겨울답지 않은 봄날 주식시장도 계속 봄이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 기원합니다라는 또 따뜻한 우리 시청자님 문자까지 오늘 3개의 히트 문자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 자, 1등 문자 뽑아볼까요? 네, 저는 가정의 평화. 가정의 평화, 우리 네, 가정의 평화. 부부의 평화를 위해서 네. 오늘 치킨 이제 저희가 보내드린 치킨을 드시고 같이 얼굴 보면서 도란도란 네. 좋은 시간 보내시라고 우리 두 번째 8639번님을 오늘의 1등 문자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등 분께는 오늘 치킨, 다른 두 분께는 커피 선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잘 받아주시고요. 내일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순서는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재밌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이렇게 드리는 치킨과 커피 선물은 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내일도 전화 문자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소 완화된 것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살아나니까요. 현재 코스피 3000선을 탈환하면서 3020포인트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0.96%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수급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에서는 지금 외국인들이 6거래 연속 매수세 보여주며 지금도 462억 원 아주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네요. 아쉬운 점은 오전장보다 매수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종가까지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기관 오늘 6천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이틀 연속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오늘은 기관보다 더 많이 사들입니다. 1124억 원 지금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오늘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2차전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UBS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1월 말에 상장을 목표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 다시 좀 시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장주 격인 에코프로비엠이 7%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LG화학과 삼성 SDI 셀 업체까지도 모두 다 3에서 5%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종 메디컬과 함께 골드 퍼시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네셀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이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세종 메디컬 상한가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든퍼스피도 이제 16%의 급등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원격치료 관련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7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관련주들, 특히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들을 묶이면서 더 강한 흐름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비트컴퓨터가 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인성정보, 또 코로나 치료제나 이제 백신 관련주인 바이오니아까지도 16%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청 상위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좀 그동안의 상승 부담이 있는 것인지 오늘은 좀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SK 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오늘장 이 두 종목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